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가습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행된 연도는 2022년 5월 7일 날 시행했던 제1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제1회. 1년에 가습기사는 1회, 2회, 그죠? 1회, 2회, 4회. 이와 같은 형태로 시험이 주어져 있죠. 1년에 3번 시험을 치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1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연소의 3요소는 가염물, 점화원, 산소 공급원이 있다. 이 중에서 가염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가염물이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가염물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태우려고 하면, 잘 타려고 하면, 그죠?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소를 시키는데, 잘 태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가연성 물질이, 성질을, 가연성 물질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죠? 두 번째로 보면, 열 전도율, 그죠? 이것을 우리가 열 전도율이라고 할까요? 그죠? 열 전도율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그죠? 열 전도율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산소하고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이 산소를 우리가 여러분께서는 공기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2O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H2O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발열량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발열량. 그렇죠? 발열량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에 따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에 다른 내용을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활성화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작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소와 친화력. 그죠? 산소와 친화력이 좋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그죠? 산소와 접촉 면적이 어때야 되는가? 넓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죠? H2O, 수분 함유량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발열량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발열량이 높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열 전도율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 전도율 관계에서는 우리가 열 전도율은 낮아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염물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화염하고, 이것을 우리가 화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화염하고 어떠한 상관관계에서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길이가 200m인 배관에 비중이 0.65인 가스를 시간당 273세제곱미터를 이송하려고 한다. 이때 관 입구에 우리가 150mm H2O, 관 말단에 130mm H2O로 지시되었을 때관 지름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유량 계수는 0.7055가 된다. 여기에서 시간당 가스 흐르는 양을 우리가 저압배관 설계사유소에서 보면 Q equal은 K 루트 SL분의, 그죠? SL분의 D의 5승 곱하기 H가 되겠다. 그죠? Q equal은 K 루트 SL분의 D의 5승 H가 되겠다. S라고 하는 가스의 비중, L이라고 하면 가스 배관의 길이, D라고 하면 배관의 직경, H라고 하면 압력 손실, Q라고 하면 시간당 가스의 흐르는 양, 유량,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가. 그죠?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Q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아워로 들어갑니다. 세제곱미터 퍼 아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관의 직경은 우리가 센치 단위로 들어간다. 센치 단위로 들어간다. 자, 여기에서 H는 우리가 미리미리 H2O 단위로 들어간다. 미리미리 H2O 단위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 가스의 비중은, 요거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죠. 요 S라고 하면 가스의 비중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 L이라고 하면 L의 단위는 메다가 되겠다. 그렇죠. 여기에서 단위를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여기에서 단위, 이 공식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단위를 여러분께서 정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Q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시간당이니까 여기에서 단위는 맞아떨어지죠. 세제곱미터 per hour.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73. 그죠? 세제곱미터 단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꼴은. 그죠? 한번 적어볼까요? 그죠? 273 세제곱미터 per hour. 이렇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이 꼴은 K라고 하면 유량 계수 0.70555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죠? 루트. 자, 여기에서 S라고 하면 가스의 비중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죠? 비중이 0.65가 되는 것이다. 0.65에다가 곱하기. 배관의 길이는 우리가 200m가 되겠다. 200m. 그죠? 200m. 이렇게 적어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라고 하면 여기에서 D를 우리가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D를 묻는 문제가 되니까 D의 5성 이렇게 남겠죠. 그죠? D의 5성 이렇게 남을 것이고. 자, 여기에서 H라고 하면 압력 손실값입니다. 그렇죠? 압력 손실값이니까 입구의 압력이 150mmH2, 관 말단의 압력이 130mmH2. 그러니까 압력 손실은 20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압력 손실은 150 마이너스 130. 여기에서 단위는 mmH2 단위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D의 단위는 센치 단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죠? 0.705를 왼쪽으로 넘겨 보면 단위는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단위는 다 맞아떨어졌고, D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단위는 센치 단위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수값만 왼쪽으로 넘겨 보면 0.7055 분의 273이다. 그죠? 이 꼴은 이거는 루트에다가, 그죠? 루트에다가 0.65 곱하기 200이다. 그 다음에 D의 5승에다가 곱하기 150에서 130을 빼면 20이 되는 것입니까? 20. 그러면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제곱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0.7055, 그 다음에 273, 그 다음에 제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남는 것은 0.65 곱하기 200, 그 다음에 D의 5승 곱하기 2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D의 5승으로 이렇게 남겨두게 되게 되면, D의 5승으로 이렇게 남기면은, 여기에서 273의 제곱, 그죠? 나누기 0.7055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0.65 곱하기 200. 자, 그 다음에 20은 분모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D 꼴로 이렇게 놓게 되면 요 상수값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우리가 5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D의 5승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5분의 1승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죠? 5분의 1승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0.705의 제곱, 273의 제곱, 그 다음에 0.65 곱하기 200, 그 다음에 150 마이너스 130 이렇게 하게 되면 5분의 1승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서 D의 단위는 센치 단위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D의 단위는 센치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76
단위는 센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관, 뭡니까? 이때 관 안지름을 계산하시오. 여기에서 문제상에서 단위는 묻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단위가 단위로 안지름은 우리가 센치 단위도 있고 미리 단위도 있고 그 다음 메다 단위도 있는데 센치 단위는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요 단위를 여러분들께서 표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단위를 반드시 표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